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다. 자료 하나씩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아이고. 정말 4월 둘째 날, 또 정말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남가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는데, 온 우리 코리아 타운으로부터 온 타운이 가장 아름다운 그 4월입니다. 뭐 금년은 정말 저희들이 살면서 이렇게 100주년 2개 행사를 같이 참석하고 거기 주인공이 되는 것도 금년에 처음 있는 일인데, 3.1운동 정말 보험동포 연합행사를 저희들이 너무 잘 마쳤습니다. 바로 이제 그 열흘 후에는 대한민국을 만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저희들이 이 독립운동의 땅에서 거행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를 위해서 그 행사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는 단체장님들에게 또 그 내용을 미리 그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민병용이고,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에 지금은 또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전체 행사에는 공동총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를 제가 보게 돼서 간단하게 오늘 그 내용을, 행사 진행 순서와 또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그 이제 세 분이 앞에 우리 저 앉아 계시는데, 그 대회장인 권영신 대한민국의 기념재단 이사장 겸 대회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두 번째 우리 민주평통 자문회의 회대협의회를 위해서 서영석 회장님 저 의사신대 병원에 근무하셔서 대신 우리 저 박상준 대외협력부회장님이 대신 나오셨고, 또 노라전 대외한의회장님이 어디 출장 중에 계세요. 그래서 또 엄익청 우리 저 의사장이 나오시고, 세 분 말씀 있고 행사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권 의사장님 앞에 계신 분들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세계 오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함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언론사에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이 앞에 주요 단체장님 오셔서 정말 바쁘신 날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의 이사장, 이사장님으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보험동포연합 그 기념사업회의에 우리 저 대회장을 맡으신 권영신 우리 저 국민의 이사장님께서 먼저 인사 겸 환영 겸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과 4월 10일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가 사실 원래 시작한 지가 벌써 어제 아래 같았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2월 8일 동경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사실 3월 9일 LA 윌서가의 퍼레이드를 저희들이 무사히 잘 마쳤고, 마지막 행사가 이제 우리가 4월 11일 있을 100주년 임시정부 행사입니다. 대한민국민회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실 미주에 우리 임시정부를 할 만큼 우리 임시정부와는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903년 1월 13일 미주에 최초로 노동자들이 사실 이제 노동이민을 와가지고 활동할 때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민회는 사실 노동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의
활동을 가장 많이 사실 기록을 갖고 있고 활동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98주년, 99년 우리가 대한민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100주년 범동포연합기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준비위원회가 사실 LA 범동포 준비위원회 안에 사실 LA 한인회와 그 다음에 민주평통 대한민국민회 이렇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애국단체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4월 11일 행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대한민국민회가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사실 조국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과 그 다음에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또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사실 11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진 못했지만은 이 행사에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또 참석을 그날 많이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행사가 그냥 행사에 끝나지 않고 많은 정말 그 3.1 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어나가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데에 우리가 귀중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협력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언론사, 방송사 잘 이렇게 또 우리 교포분들한테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방송해줘서 이번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 대회장님이 한 분이 계시고 공동대회장님이 민주평통연회협의회 서영석 대장님 또 노라전연회 한인회장님이 두 분이 공동대회장을 함께 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평통 은혜협의회를 대표해서 박상준 대외협력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4월에 봄의 기운이 가득 찬 이 로스앤젤레스의 오늘 날씨는 대단히 좋습니다. 더욱이 4월 11일 이제 저희들이 막바지 파이널 행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영석 회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기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3.1절 올해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3.1절 노래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그 가사가 워낙 마음에 닿습니다. 정말 동포여 그런 가사를 들 때마다 사뭇 이 몸이 떨리고 아주 굉장한 그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1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민족이 주어진 그 역사적인 의미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4월 11일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0일 행사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100주년, 앞으로 200년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민회와 함께 또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함께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기해년 올해 기민년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와 같은 좋은 행사를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생각에는 가슴이 벅차지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한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완성은 통일 한국이라는 말을 여기다 아주 써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독립 중요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저에게 닥쳐올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든 위원들은 온갖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통일의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영진 이사장님과 또 우리 로스앤젤레스 할인회 우리 로라전 할인회장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행사를 뜻깊은 행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평화통일자원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몽디청 LA 한인회의 부이사장님이십니다. 먼저 3일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행사는 국민회하고 또 한인회 약 50여 개 사회단체와 함께 정말 기념식, 음악회, 포레이드를 아주 대단히 잘 맞추셨습니다. 오늘 저 로라전 회장님을 대신해서 엄익청 우리 부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 타주에 출타 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 단체장님과 또 여기에 열심히 홍보해 주신 언론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샤 퍼레드 약간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역시 3.1운동 독립만세의 재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는 여러분 한인들도 있지만은도 여러분 멕시코 기타 주류 사회에서 많이 길가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또한 이번 파레드의 주 목적은 역시 그 3.1운동 재현이니까 특히 고마운 것은 뭐냐면은 주로 언론사님께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성공을 이뤘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가하신 역시 단체장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은 약간 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한인이 단합된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주유사회에서 한인을 좀 높여보는 이런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나간 그동안에 수고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인 4월 11일 날 마지막 행사까지 여러분이 다 참석해줘서 끝을 맺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료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자료를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먼저 3.1운동을 100주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인사회의 단결과 나라사랑이었고 이번에 임시정부 100주년의 그 메시지는 독립운동의 완성은 통일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민회가 1953년에 정관을 개정해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 앞으로 우리 해가 해야 될 일이 통일을 이루는 거라고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민회가 가야 될 길은 물론이거니와 형통 또 할인회 여기 계신 모든 단체장님들이 같이 이 시대의 또 다른 행렬을 향해서 재직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소개는 뒤에 순서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일까지 저희들이 요거를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하고 4월 11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2층을 전부 저희들이 다 렌트를 해서 커피숍에서는 그 리셉션의 그런 그 대화의 장소가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룸에서는
장태한 유니버사이드 교수와도 평통 차세대 위원들에게 파차파케 캠프와 도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시부터 그 정말 역사적인 대한민국 인정수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각계 각층 200명을 초청을 해서 정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뜻깊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그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양 뭐 신문에 전면 광고도 나오고 또 독립유공자 초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평통 인민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내용은 여기에 제가 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제일 지금 오늘 언론사를 모시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데 언론사에서 여기 앉아계신 대회장과 두 분 공동 대회장과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거 계시면 또 따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사께서 좋은 그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행사를 3.1운동 백전 그렇게 잘한 것도 다 언론의 큰 덕이고 이번에 임시정부 100주년도 전적으로 언론사에서 이렇게 정말 정말 보도를 잘해주시고 기사를 잘 써주시고 꼭 참석해 주셔서 제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저 정말 언론사의 그 대표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땡큐라는 말씀드리고 그럽니다. 뭐든지 그 이번 내용이나 뭐 그리고 이번엔 또 한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엔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정했어요.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그 다음에 여야 국회 대표단을 모셔서 정말 통일로 가는 그런 100주년의 큰 뜻을 한번 살리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워낙 한국이 정치적으로 좀 바쁜 계절 시즌이고 대통령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의 그런 뜻에는 다 되질 않았지만 또 한국에서 국회의원 모시고 또 정말 이 평통과 국민의 평통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 몸이 앞으로 100주년에 가는 큰 길을 놓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